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예전에 아마 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CPU 성능 비교표입니다. 1세대부터 12세대까지 했던 기억이 나시죠? 요번에는 13세대를 포함해서 만들어 뒀고요. 요거는 뭐 신제품 사실 때도 도움이 될 거고 구제품 사실 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적어둔 거는 인텔 기준으로 적어두긴 했는데 중간중간에 AMD CPU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인텔이든 AMD든 여러분이 CPU를 사려고 할때 충분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될 겁니다. 자, 요 편은 유포님이 도움을 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할게요. 우선 1세대는 뭐 지금 와서 굳이 사신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1세대 i7 한번 보실래요? 1세대 i7이 린필드 870, 880 정도가 되는데요. 2000점 살짝 넘어요. 시네벤치 기준 멀티 성능 2000점이 살짝 넘는데 얘가 성능이 얼마나 낮냐면은 4세대 i3하고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또 4세대 i3가 좋은 거냐? 그렇지 않아요. 요새 지금 아직도 판매하고 있는 8만원, 9만원 하는 CPU, 10100 있죠? 10100. 제일 싼 거. 그러니까 10세대 CPU i3. 이 10세대 CPU i3가 i7인 1세대보다 무려 성능이 두 배나 좋습니다. 멀티 성능 기준으로요. 싱글 성능도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7이란 말 하나에 현혹돼서 중고를 사신 분도 있습니다. i7 성능 좋겠지. i7 인텔에서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사면은 게임 성능 좋겠지. 혹은 멀티 성능 좋겠지. 라는 생각하고 사신 분도 있는데 지금 신형하고 구형하고는 CPU 성능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10세대 이전 i7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매우 저렴하게 파는 게 아니상 새 제품이든 중고 제품이든. 자,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일단 이때의 인텔은 사실상 암흑기였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인텔의 거의 독점 체제였어요. AMD가 불도저 시리즈를 내놨는데 FX 이 불도저 시리즈가 성능이 너무 똥망이라서 한참 전에 나왔던 인텔 CPU랑 비교해도 그리 좋다고 하기 어려웠습니다. 멀티 성능만큼은 그래도 비슷하게 따라오지 않느냐? 8코어로 비슷하게 멀티 성능이 따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실제로 얘는 8코어를 하더라도 찐 8코어가 아니긴 하지만, 얘네들이 게임의 성능은 진짜 너무 부족했죠. 이 당시는 8스레드 이상을 지원하는 게임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 적혀있는 멀티 성능을 제대로 뽑아내지도 못했고, 실제로 이 멀티 성능을 다 뽑아냈다고 한들 전성비마저도 인텔한테 많이 밀리고 발열 잡기도 어렵고 뭐 여러모로 페널티가 컸었습니다. 보드도 좀 비싼 거 썼어야 됐고 전원부 문제 때문에 스로틀링 걸리는 경우 엄청 많았었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이 FX 시리즈, 불도저 시리즈는 사실상 망했던 시리즈입니다. 망했던 시리즈고 좀 컴퓨터를 아시는 분들 혹은 일찍 컴퓨터에 입문하신 분들은 이 샌디 브릿지는 상당히 명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 샌디 시절에는 오버클럭했을 때 성능 20, 30% 정도 폭을 증가시키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고요. 그리고 국민 오버가 4.3이라고 부를 정도로 쉽게 오버클럭이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기본적으로 게이밍 성능도 걸출했어요. 그리고 3000 시리즈하고도 2000 시리즈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니 약간만 오버했으시면 요때 아이비랑 샌디는 꽤 괜찮았다 생각해요. 근데 아이비가 단점이 있긴 있었죠. 샌디까지는 숄더링을 썼는데 아이비부터는 어떻게 돼 있나요? 똥 써머를 썼죠. 똥 써머를 쓰는 바람에 온도 잡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고작 4코어에 전력 소비량도 그리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온도가 높아서 이때부터 뚜따란 얘기가 나오던 시절입니다. 지금 와서 2세대, 3세대 제품이 어떠냐고 물어보시면 글쎄요. 지금 와서 굳이 사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뭐잘 쓰고 있다는 분한테 태클 거는 건 아닙니다. 저 정도 급 되면은 아직 웹서핑하거나 아주 간단한 게임하는 데는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산다! 라고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 메인보드가 일찌감치 고장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아직 살아있는 메인보드들도 시름시름 앓고 있는 보드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와서 사기에는 참 애매하죠. 성능적으로도 사실 뭐 8만원 주고 살수 있는 이 10세대 i3가 이거보다 1.5배에서 2배는 좋으니까 이걸 굳이 특히 10세대 i3 같은 경우는 중고로 구매하실 때뭐 6만원 하면 사거든요. 6만원 주고 사고 보드 뭐 중고 사면 3, 4만원이면 떡을 칠 텐데 그러면 연식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수명이 나갈 정도는 아니고, 근데다가 성능 자체도 이 2세대 3세대보다는 압도적으로 좋으니까 중고를 산다고 생각하면 요거 끝부터 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아직까지 중고로 많이 사는 데브스캐니언 하스웰, 데브스캐니언 하스웰 시리즈 요거 보시면은 요거 사고 싶나요? 일단 요때도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온도가 기본적으로 좀 높았습니다. 성능이 어때요? 아직 3000번대 점수가 3000 정도죠. 예. 심지어 여기에 나중에 나왔던, 이건 아마 사시면 거의 없을텐데, 브로드웰 같은 경우에는 내장 그래픽이 아이리스가 들어가면서 그 내장 그래픽 코어가 큽니다. 젤러스보다 좀 높고, 기본 클럭을 다운시키는 바람에 오히려 뭐 4000 시리즈 최상위 제품보다도 성능이 낮았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4500 시리즈도 지금 사기엔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 4500 시리즈하고 6000 시리즈는 성능 차이 거의 없어요. 6000 시리즈가 DDR3에서 DDR4로 넘어가면서 게임 성능 분명히 증가를 했습니다. 메모리 속도가 꽤나 올라갔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뭐 IPC도 약간 오르긴 했는데 클럭이 큰 차이가 없고, 기본적인 4코어 8스레드 구조라는 게 똑같아서요. i7이 4코어예요 그냥 여기까지.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성능 증가 폭이 얼마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니 성전님 2700점에서 5000점 됐는데 성능 증가 폭이 얼마 안 된다고, 1세대하고 뭐 7세대는 하늘과 땅 차이네요. 이거 보여요? 아, 이거 뭐 4만점 이거 보입니까? 여기에는 가장 최상위 제품이 i7이었고요. i7은 4코어 제품이에요. 4코어 제품. 이때 AMD가 너무 똥을 싸서, 보시면 알겠지만 AMD 이거 FX 시리즈 이후에도 제품을 좀 더 내놨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APU나 APU 기반인데 뭐 내장 그래픽을 뺏는 그런 시리즈가 나왔었는데요. 요것들이 성능이 형편이 없어요. 형편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쭉 보시면은 AMD는 그냥 똥을 쌌습니다. 여기까지 2017년 초까지 그냥 똥을 쌌다고요. 쭉 똥을 싸는 바람에 어떻습니까? 인텔은 열심히 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1세대부터 7세대까지 지금 사서 쓰기에는 너무 낮은 성능을 보입니다. 쭉 4코어거든요. 근데 이 중고 가격이 아직도 저렴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마 뭐 시세를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i7 7700이나 6700은 아직 비싸죠. 좀 비쌉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중고로 사든 새거로 사든, 뭐 새거는 팔지도 않겠지만 전혀 메리트가 없어요. 다 제끼고. 그러면 송주님 어디부터가 그나마 성능이 좀 나아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나마 이 8000 시리즈 최상위 제품 6코어로 바뀌는 요 시점부터 성능이 어느정도 큰 증가폭을 보입니다. 이걸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7700, 5000점 되잖아요. 근데 8700은 거의 9000점 가깝습니다. 얼마 올랐어요? 2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멀티 성능 기준으로 봤을 때 80% 가까이 올랐죠. 80% 꽤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이게 6코어로 바뀌면서 캐시 용량도 꽤나 증가했기 때문에 실제로 게임 성능도 7700과 8700은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납니다. 이쯤 되면은 아직 현역이고 괜찮다 생각해요. 물론 내가 중고로 살 때는 선뜻 구매하지 못합니다. 인텔은 중고 가방을 상당히 잘하기 때문에 8700 살려고 보면은 꽤나 비쌀 거예요. 자꾸 비싸다 그러니까 얼마인지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대표적인 사이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 여러분 가격을 알아보는데 쓰기에 좋은 사이트인데요. 여기에다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뭘 검색하냐 하면은 월드와이드 메모리하고, 월드와이드 메모리 검색하면은 이쪽에서 이제 CPU 항목 눌렀을 때 자기들 구매 가격을 적어줘요. 아직 뭐 7700 같은 게 10만원이나 하죠. 11만원 10만원 하죠. 맞죠? 그리고 여기서 8세대 넘어가면, 8세대도 아직 비쌉니다. 12만원 정도에 사줍니다. 8700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아직, 예, 여러분 실제 살려고 하면 보드랑 합쳤을 때 가격이 꽤나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현역이긴 한데 여러분 중고로 산다 그럴 때 막 강추하긴 좀 애매합니다. 이거랑 보드를 함께 사면은 10만원 중후반에서 뭐 20만원 사이는 줘야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게 전력 소비량도 좀 있고 그 쿨러도 좀 윗단계로 써야 되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정도면 현역이에요. 어느 정도 게임이 잘 돌아갑니다 아직.
최소 프레임 방어 뭐 이런 얘기 하기에는 좀 부적합하긴 한데, 그래도 불편하지 않을 만큼 프레임을 뽑아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8세대에서 또 한번 큰 변화가 오는 게 9세대입니다. 9세대에서 이제 6코어가 최대였던 이 8세대가 8코어 최대로 바뀌게 되죠. 이거 8코어 8스레드이기 때문에 하이퍼 스레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6코어 12스레드인 이 8700하고 9700이 멀티 성능이 매우 흡사해 보이는데, 이제 8코어 16스레드인 9900 시리즈는 확연하게 또 멀티 성능이 뛰죠. 여기 9000점 정도였는데 여기서는 12000점에서 13000점 사이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얼마 정도 또 성능이 오릅니까? 뭐30% 이상 오르게 된 거죠. 여기서도 좀 나름 어느 정도 성능 증가폭이 있습니다. 멀티 성능에 대해서. 그러다가 또 게임 선호도 9000 시즌 하면 또 조금 오릅니다. 이9000 시리즈 좀 되면은 9700을 쓰시든 뭐 9900을 쓰시든 i7 이상급 쓰시면은 그 현재 판매하고 있는 그 10세대 i5 하급하고는 비슷한 게임 성능을 보여줘요. 하급 중급하고. 그러니까 10세대 i5, 이거 현세대라고 하기에는 얘도 벌써 구형이죠. 왜냐면 13세대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10세대는 이미 전세대인 거예요. 하여튼 구형인데, 그래도 이 정도쯤 되면은 아직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성능에 가까운 멀티 성능과 게임 성능을 보여준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쯤에 그나마 AMD가 좀 판매가 됐던 게이2600 시리즈. 이게 뭐 10몇만 했었거든요. 10몇만 했는데, 요놈이 게임의 성능은 뭐9000 시즌 비교하면 택도 없었는데, 그래도 준수한 멀티 성능으로 뭐 인코딩 렌더링 할때 쓴다든지, 아니면 램오버에서 비교적 그 멀티 성능을 잘 지원하는 게임을 즐긴다든지, 또는 모바일 게임 다중 실행한다든지, 가성비 모델로 조금씩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 뭐 8400이나 9400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요두 제품 쓰시는 것보다 그냥 1100 쓰시는 게 게임 성능이 조금 더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두 시리즈 쓰는 거를 그리 권장하고 싶진 않고요. 그것도 1100 쓰기에 좀 애매한 게, 지금 이제 12100 있죠. 12100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12100 아마 F 모델로 여러분 산다 그러면은 한 12만원도 채안할것 같은데, 아 그렇죠. 예, 11만원 살짝 넘네요. 요 제품 사시면은 일단 요 인적까지는 게임의 성능으로 이깁니다. 요 인적까지는 게임의 성능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와서 여기 있는 애들을 여러분 중고로 사시는 거 권장되지 않습니다. 왜? 중고 시세가 지금 이게 업자 매입가 기준이거든요. 9000 시리즈 9700 업자 매입가가 18만 17만 원이에요. 보이시죠? 9900은 막 20몇만 원에 매입해 줍니다. 10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10만 원 중반에서 20만 원대까지 매입을 해줘요. 근데 여기 게이밍이 이거랑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거든요. 멀티 성능도 별 차이가 없죠, 사실. 멀티 성능도. 그러니 그냥 이거랑 보드 10만 주면 살수 있죠. 보드 10만 더 주고, 10만 주고 새 제품 사서 AS 3년 빵빵히 받고 뭐 비슷한 멀티 성능과 게임 성능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고로 역급을 사는 거는 일단 또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여기서도 안 한다 그러더니 또 여기서도 별로다 그러네. 실제로 그래요. 제가 지금 10100도 새 제품 산다 그러면 사라는 소리 잘안 하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보드 6만짜리 7만짜리 다 품절 났기 때문에 실제로 얘도 보드는 9만원 10만원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성비가 이거랑 이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아니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12세대 가성비가 더 좋습니다. 얘가 돈준 만큼 성능이 올라간 게 아니라 돈 줬는 것보다도 성능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와서는 12100에 여기까지는 다싹다 정리된다 봐야 돼요. 심지어 여기까지도 정리된다 봐야 됩니다. 뭐 게임의 성능 기준을 보면은 램오버에는 1700K가 조금 더 좋을 때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겠죠. 멀티 성능도 조금 더 좋겠고. 근데 실 구매가가 어떻습니까? 1700 정도 사려면은 20만 넘겨줘야 돼요. CPU랑 보드랑 같이 사면. 얘는 새 CPU랑 새 보드 사는데 뭐 20만 원이면 컷대죠. 대충. 얘도 뭐 20만 살짝 들어가긴 하는데, 근데 중고랑 새 거랑 그렇다 쳤을 때 전력 소비도 훨씬 높고 게임의 성능 많이 차이 안 나고 멀티 성능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이 1700에 구매 메리트가 크게 있나요? 애매하죠.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도 지금 잘 쓰고 있는 분한테 뭐라 그런 거 아닙니다. 중고로 산다 그럴 때 혹은 새 제품 산다 그럴 때도 비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네, 자꾸 뭐 아이 뭐 6000 시리즈 잘 쓰고 있는데요, 4000 시리즈 잘 쓰고 있는데 그러시는데, 이거 좀 뼈아픈 한마디이지만
이거 잘 쓰고 있을 수가 없어요. 불편하지만 참고 쓰는 거죠. 아니면 비교 상대가 없으니까 불편한지도 모르고 쓰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이것만 넘어와도 엄청난 체감이 될 거예요. 안 되면 저는 장을 지질게요. 진짜 엄청난 체감이 들 텐데. 왜? 아니, 지금 코어당 성능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거든요. 2급이나 1급이랑 비교하면 코어당 성능 차이가 거의 2배 차이 나요. 그 2배는 부팅 속도, 착륙하는 속도, 로딩 속도, 모든 거, 게임 속도 이런 거에 싹 다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당연히 알 수 있을 정도예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근데 아이티 뭐 잘 쓰고 있다고 빠득빠득 우기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비교를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스포츠카 안 타보니까 얼마 좋은지 모르시죠? 최고급 승용차 안 타보니까 뭐 벤츠 S클래스 물론 타신 분도 있겠지만 안 타보면 얼마 좋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싼 건 돈도 아니니까 혹시나 PC가 고장이 나신다면 뭐 잘 쓰고 있는 것도 갖다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고장이 나신다면 한 번쯤 중고 보지 말고 신형 하급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중고가 가성비 있고 좀 살만한 난이도는 없나요? 제가 생각에는 딱 한 종류만 있습니다. 5640이요. 5600은 이거 처음 출시할 때 37만원, 8만원 하던 제품이 지금 떨어지고 떨어져서 새 제품이 17만원 정도 합니다. 자, 인텔은 사실 그만큼 가격이 안 됩니다. 그냥 단축시켜요. 근데 AMD는 가격을 내리고 내려서 계속 내리다 보니 새 거가 17만원이에요. 뭐 16만원? 때 살 수도 있고요. 직구 잘하시면 뭐 10만원 초중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고가 얼마냐면 13만원, 14만원 주면 충분히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5600이. 거기에 보드 많습니다. 시중에 많이 있어요. B450, 뭐 A320 시리즈 이런 거 다 중고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가격 3-4만원만 주면 삽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연식 얼마 안 됐는 보드에 아니면 AS가 남아있는 보드에 그 CPU도 아직 AS가 남아있거나 AS가 막 끝났는 그리고 나름 최신의 CPU를 조합해서 사는데 20만원이 안 들어요. 근데 얘는 멀티 성능도 상당히 준수하죠. 얘 멀티 성능 보면은 i7 10세대하고 별 차이 안 납니다. 상당히 준수한 편이에요. 게임 성능 여기서 여기까지 씹어먹습니다. 램오버 했는 1900K가 겨우겨우 이겨요. 5600은 진짜 여기서 여기까지 게임 성능 싹 다 씹어먹습니다. 이만큼 되는 이런 CPU 중에서 이 5600을 게임 성능 이기는 CPU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얘기하겠는데 중고 있잖아요. 뭐 i7 최신 게임 잘 돌아가요. 혹은 뭐 i7 저렴하게 팝니다. i9 저렴하게 팝니다. i5 저렴하게 팝니다.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5600이 압도적인 가성비를 보여줄 겁니다. 현 시점에서는요. 중고로 산다고 쳤을 때. 새 거로 산다 치면 이 12100이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줄 거예요. 정연님 13100이 있는데요. 13100은 클럭을 조금 올린 12100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구조가 바뀐 게 없어가지고 그냥 리네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격은 3만에서 4만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건 빼도됩니다. 요거 아니면 요겁니다. 여러분 중고를 보시든 새 거를 보시든 이쯤에 선택하시면은 일단 손해를 안 봐요. 크게 손해 안 보기 때문에 괜찮게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아 그리고 5800X 중고 이런 것도 괜찮긴 한데 얘는 이제 발열이 좀 있어서 쿨러를 좀 좋은 거 써야 되고요. 11세대 새거를 아직도 주문하시는 분 내가 본 적 있어요. 11세대는 중고도 새거 사면 안 되는 모래 낭비라고 불리는 제품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10세대하고 11세대하고 비교했을 때 11세대가 우위로 보입니까? 아니죠. 1900K가 뭐 성능이 더 좋죠. 그럼 게임의 성능은 11900K가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아닙니다. 게임 성능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럼 11세대 장점이 뭔데요? 없어요. 11세대 이거 급하게 내놨어요. 일단 10세대로 그대로 지속해 가자니 5000 시리즈가 10세대를 확연하게 이겨버리는 바람에 이미지가 이미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 10세대 판매량이 확 줄었어요. 신형을 내놔야 되는데 12세대는 아직 개발이 덜 되었고 어차피 중간에 그냥 11세대라는 걸 끼워 넣어봤어요. 클럭을 좀 더 올려서요. 근데 클럭을 올리는 바람에 오히려 코어 숫자는 줄어들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 기억상 10코어로 알고 있는데 얘는 8코어입니다. 사실 그래서 11700K와 11900K가 클럭만 좀 오른 거 빼고는 차이가 없다고 부르던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실 망했죠. 11세대는 망했고 발열이 너무 높아서 어지간한 수냉쿨러도 온도가 잘 안 잡힌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전성비도 구렸고
게임의 성능 5600하고 비교했을 때도 최상위 제품인 11900K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멀티 성능은 좀더 좋습니다만 11900K 같은 경우는 아직도 중고 가격이 꽤나 비쌉니다. 이게 아무리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중고 가격에는 20만원 중반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중고로 사고 보드 그래 뭐 Z500 시리즈 싸게 풀렸으니까 뭐 10만원 주고 오버왔다 쳐도 괜찮은 보드를 얘 실 구매가가 35만원 넘어갈 텐데 아니 게임 성능에서는 5600하고 차이가 없는데 5600은 뭐다? 보드랑 CPU 다 합쳐서 중고로 사면 20만원도 안 해요. 그럼 10몇만원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는 파워나 쿨러도 더 높은 등급으로 가야 됩니다. 5600은 뭐 2만원짜리 쿨러도 커버 잘 됩니다. 거기서 또 얘는 수냉 가도고 이러다 보면은 10만원 이상 차이가 날 거거든요. 그래서 게임 성능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훨씬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고 아니 그럼 멀티 성능 차이가 나잖아요. 그럴 거면 그냥 5800X 가면 되는 겁니다. 5800X. 그리고 여기 5800X LD가 있는데 얘는 전선비도 괜찮고 게임 성능도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여 밑에 있는 라인업 어떤 것도 5800X LD를 이기는 제품이 없습니다. 게임 성능 기준으로. 5800X LD 중고로 사면 뭐 얼마입니까? 뭐, 한30 중반 하심, 하나? 이거 지금 새 제품이 40만 원대니까, 뭐, 30 중반 정도 할것 같은데, 30 중반도 안할것 같아요. 30 초반? 뭐, 그 정도 할것 같은데, 그 정도에 이걸 업어온다 치면은 상당히 괜찮은 거죠. 멀티 성능도 11세대 최상위 제품하고 거의 차이가 없고, 게임 성능은 여기 있는 모든 제품을 확연하게 발라버립니다. 얼마나 심하게 바르냐면은, 같은 4080 집어넣고 게임 프레임이 10% 정도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이 뭐 생방 들어와서 중고 어떤가요? 자꾸 물어보면은 중고 질문하지 말라 그러거나 중고는 현 시점에서 특히 CPU는 가성비가 없다 그래요. 혹은 제가 아직 이거 쓰고 있는데 이거 괜찮나요? 그러면 거의 무조건 별로라는 대답을 들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CPU의 성능이 정체기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꾸준히 4코어로 정체기였어요. 근데 그때가 17년 초까지고요. 17년 뭐 1, 2월까지였고 예, 8000 시리즈가 나오면 난 뒤부터 정확히 얘기하면 라이젠 시리즈가 나오고 난 뒤부터 라이젠이 워낙 8코어짜리 제품을 저렴하게 던지기 시작하니까 인텔도 위기를 느껴서 8코어 제품을 내놓기 시작했고요. 여기는 6코어지만 이쪽은 8코어입니다. 그리고도 또 라이젠의 IP 시도라고 멀티 성능이 똑같은 코어에 더 올라가기 시작하고 심지어 이제 3000 시리즈 오면서 게임 성능도 어느 정도 준수해지기 시작하니까 위기감을 느낀 인텔이 10코어까지 본인의 코어를 늘립니다. 근데 10코어로 늘리면 뭐 해요? 여기서 1900K 막 10코어 만들었는데, AMD는 이 당시 16코어까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 성능이 진짜 차이가 많이 났어요. 여기 16000점인데, 제일 좋은 1900K가 3950X는 24000점까지 멀티 성능이 올라가 버린 거죠. 이 시절에는 뭐 렌더링 인코더는, 뭐, AMD가 가성비 짱이지. 모바일 게임 다용 실행은 당연히 AMD가 가성비 짱이지 라는 얘기가 나올 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5000 시리즈 넘어오면서 11세대 미만의 아니 혹은 11세대 이하의 모든 제품의 게임 성능을 넘어서 버렸어요. 5000 시리즈 나오면서 이때가 AMD의 황금기입니다. 그리 길진 않았지만 그리고 이 시절에 멀티 성능 보면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얘는 거의 3만 점 인접인데 얘는 뭐 15000점 인접이죠. 물론 뭐좀 올려치기 했는 거지만 어찌됐든 80%는 차이 납니다. 100%랑 180%는 느낌이 너무 다르죠. 그다 보니 여기 CPU 성능이 확연하게 오르는 때가 딱 언제? 19년부터 21년도 사이입니다. 그래서 대충 20년도 이후의 제품을 중고로 산다 치고 AMD 거 산다 그러면은 가성비가 괜찮은데요. 그걸 제외한 중고로 산다. 특히 10세대, 9세대, 8세대 인텔을 산다. 중고 가격이 아직 한참 비싼 이 제품들. 네. 잘못하신 겁니다, 솔직히. 게임 용도 사든, 뭐, 멀티 용도로 쓰든, 작업 용도 쓰든, 이 권장할 만한 제품은 아니에요. 가성비가 확연히 떨어져요. 차라리, 현 세대 중국기 사는 게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럼 현 세대 안 볼까요? 현 세대 중국기 뭡니까? 13500, 13600, 13400이 현 세대 중국기죠. 근데 얘네들 성능이 얼마나 뛰어나냐면은, 멀티 성능 기준으로 봤을 때, 11900K가, i5 13400K가 아니지. 13400F를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근데 이 CPU 지금 새거 사도 뭐 25만 원 하면 사잖아요. 뭐 보드, 한,
14만 원이면 커버 치죠. 합쳐서 새거 사도 40만 원인데 쿨러까지 포함해서 쿨러까지 40만 원이 싹 가능이죠. 근데 이걸 중고로 산다고? 전선비 훨씬 안 좋고 소음도 심할 거고 당연히 온도가 높으니까 기본적인 AS 기관도 다 까져 있는 제품을 메리트가 없죠. 그렇다고 이게 또 뭐 게임 성능이 확연히 좋다고 하기도 애매합니다. 이거랑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어요. 물론 뭐 게임 성능 생각하고 중고 산다 그러면 5600X가 정답이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대충 알려드리는 거예요. 12600K 중고라 이거는 뭐 메모리 오버하고 쓰시는 분도 사신다 그러면은 태클 안 걸게요. 요거는 뭐 저렴하게 산다 그러면 생각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저렴하게가 문제입니다. 업자가 사주는 가격과 비슷한 가격에 샀을 때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뭐 업자가 저거 얼마 주고 사면 돼요? 생각보다 비싸게 사줍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거 업자 가격인데 12, 13만 정도는 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정도 가격에 이걸 산다 그러면은 손해를 안 본다 생각한데 이걸 또 뭐 K버전이니까 좀 돈 많이 주고 산다. 17, 18만 주고 산다. 그렇게 치면은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별로 메리트가 없습니다. 차라리 돈을 조금 더 보태고 다른 모델 가는 게 맞죠. 이게 12600K 같은 경우에는 12400하고 또 게임 성능이 별 차이가 없어요. 램오버 안 하면 멀티 성능은 좀 증가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메리트가 없어가지고 추천이 좀 애매합니다. 여러모로 전세대 것도 지금은 추천하기에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그 12400 뭐 중고로 싸게 사거나 5600 중고로 싸게 사는 것까지는 제가 오케이 하겠는데 그걸 제외하고 또 상위를 보면은 이게 좀 비싸거든요. 물론 이 사이트에서는 이제 상위라인 별로 안 쳐줍니다. 30만원 뭐 33만원 이렇게 쳐주는데 이거 실제로 중고시장에 보면은 그 가격 아니죠. 뭐 38만원 35만원, 33만원 이 정도 하죠, 얘네들. 그 돈 주고 이걸 산다?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보드 가격하고 쿨러 가격을 좀 더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얘네들이 지금 12600K랑 별 차이가 없는데 12600KF가 그리 안 비싸거든요. 12600KF 뭐 38만원 합니까? 13600KF 200이 아니고 조금 오른 것 같은데 뭐 37만 원도 하죠. 37만 원. 내가 지금 K 누르고 들어왔나? KF가 아니고 KF 맞는데 아니 37만쯤 하네요. 그럼 얘네들 중고사도 거기서 얼마 차이 안 나죠. 근데 보드 가격도 비슷할 거고 쿨러 가격은 얘가 더 들어가고 그럼 얘가 게임 성능 거의 똑같이 나오고 멀티 성능 살짝 처지는데 신형 쓰실래요? 아니면은 굳이 구형은 돈을 더 주고 쓰실래요? 요거는 여러분이 뭐 20대 후반에 산다 그러면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데 그 가격에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잘 없을 뿐더러 현 시점에서는 자꾸 신형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상위 라인업은 확연하게 차이 날 정도로 성능이 오르고 신형 중위가 전세대 상위를 충분히 위협하는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전선비도 좋고 보드나 쿨러 가격에서도 세이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뭐 구형 요새 i9인데 이거밖에 안 해요. 가격이 이거밖에 안 하는데 이거 가는 게 더 좋지 않나요? i5 이거 대신 이런 얘기를 자꾸 꺼내니까 제가 이번에 표를 직접 보여주면서 여러분한테 느낌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멀티 성능 기준으로만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멀티 성능하고 게임 성능하고 생각보다 별 차이가 없긴 해요. 이렇게 멀티 성능이 증가했는 코어가 적은 제품은 게임 성능도 그만큼 큰 폭으로 증가해가지고 전세대 최상위 제품이랑 이거랑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테스트 일일이 했는 영상 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아니면 뭐 당장에 매달 올라가는 CPU 가성비 비교표 보셔도 게임 성능에 대한 지표가 올라와 있죠. 13600K랑 12900K는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12700K는 13600K보다 못합니다. 멀티 성능도 못하고 게임 성능도 못합니다. 이거 대신 이거 산다는 분 얼마 전에 생방송에 물어보셨죠. 아니 이거 대신 이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i7이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뭐 신형이 가격이 조금씩 오르긴 했지만 성능 증가폭에 비하면은 크게 가격이 증가한 것도 아니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중고가 가격 방어가 잘 되기 때문에 구형 제품 사는 게 가성비가 별로 없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중고가 방어가 안 되기 때문에 꾸준히 판매를 하면서 가격이 계속 내립니다. 신형이 나오더라도 그래서 중고를 볼 거면 차라리 AMD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중고 중에서 좀 가성비가 있어 보이는 거는 5600X 정도가 가성비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5600X랑 5700, 5800X 이런 X 모델끼리는 게임 성능이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멀티 성능은 뭐 적혀놓은 만큼 차이가 납니다만, 대부분 유저가 이 정도로 높은 멀티 성능이 필요하진 않기 때문에, 게이밍 기준으로 봤을 때, 요게 중고로 샀을 때 정답이고요. 요게 또 중고로 살때 정답입니다. 사실 12,100도 중고로 사기에 좀 애매한 제품이긴 하죠. 새 거로 사기에도 사실 좀 애매합니다. 얘는 어디까지나 i3이기 때문에, i3는 알죠? 4코어 기반이고 깡클럭도 높지 않습니다. 다용도로 쓰기는 좀 부족한 제품이죠. 당장에 뭐 5,600만 갖다 놓고 비교해도 이거보다는 확연하게 멀티 성능이 높으니까요. 30% 정도 더 높잖아요. 요거 가시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더 다용도로 쓰기 좋을 겁니다. 이거 새거 사는 가격이랑 이거 중고 사는 가격이랑 별 차이 없어요. 얘 20만 원이면 컷인데 얘도 20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가성비 생각하시는 분은 5600 사십시오. 5600X. 요게 중고로 사기에 가장 적합한 제품이고, 12400 또한 괜찮습니다. 요것도 중고 사기에 살만합니다. 그 외에 중고 제품은 아예 쳐다보시지 마시고, 좀더 고성능 제품을 쓰고 싶다면 그냥 13600K 가세요. 13600K는 여기서 여기 라인업을 다 씹어먹습니다. 게이밍 성능 기준 다 씹어먹고요. 멀티 성능도 여기서 여기 라인업까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높아봤자 20%에서 15% 줍니다. KS 정도 가야 20% 차이 나고, 보통 K 버전은 15%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뭐 점수 재는 방식에 따라 10%밖에 차이 안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준수한 고성능 모델이에요. 요거 새거 사시는 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물론 또 14세대가 나오거나, 뭐 AMD 7000 시리즈 다음에 나올 뭐 8000이든 9000 시리즈 나온다면 평가가 그때그때 바뀔 겁니다. 지금 와서는, 예전에는 사실 요때까지만 해도, 요7000 시리즈 때까지만 해도, 야 하스웰 중고사는 가성비 지리지 않나, 아니면은 심지어 아이비트 따가지고 오버 쓰면은 가성비 괜찮지 않냐 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왜? 여기는 딱 봐도 독일 기계잖아요. 성능 증가 폭이 얼마 안 돼요. 뭐 3000점, 4000점, 5000점, 1000점씩 차이 날까 말까 합니다. 실제로 다음 세대 제품이 1000점 차이가 안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맞죠? 1000점 차이가 안 나요. 여기 때는 동기기인이라서 진짜 전세대 중고 사는 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전전세대 사는 것도 괜찮았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증가폭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멀티 성능만 그런 게 아니라 게임 성능도 생각보다 차이가 큽니다. 뭐 캐시 용량이 달라진다든지, 클럭이 꽤나 큰 폭으로 올라간다든지, 그런 영향 때문에 게임 성능 차이도 많이 차이가 나서, 실제로 이제는 너무까지 갈 필요도 없어. 너무 오래된 뭐 중고 CPU 별로다, 이게 아니에요. 3세대만 지나도 별로입니다. 너무 차이가 많아요, 요새 나온 애들이랑. 당장 뭐 AMD 3세대 전이면 3000 시리즈인데, 3000 시리즈 실제로 게임의 성능 얼마나 처진 줄 알아요? 7000 시리즈랑 비교하면 20% 넘게 차이 납니다. 4090, 4080 쓰면 프레임이 20% 넘게 차이 나요. 최소 프레임 막 거의 30% 가까이 차이 날 때도 있어요. 멀티 성능도 차이가 크죠. 2만 점대인데 여기는 거의 4만 점 인접이에요. 인텔 3세대 전에 뭡니까? 뭐 11세대 보면 될 텐데, 11세대 이때 15,000점이에요. 여기는 4만 점입니다. 두 배가 넘어서죠, 멀티 성능 기준으로 보면. 게임의 성능요 차이 큽니다. 여기서도 거의 20% 가까이 평균 프레임이 차이 납니다. 4090 기준으로 4K에 돌려서요. 뭐 아주 고사양 게임이 아닌 이상 10에서 20% 차이가 차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를 살 거면 전세대 제품을 사라. 전세대 중에서 가성비라 불리던 제품을 사면 생각보다 메리트 있게 쓸수 있다. 그리고 사기 전에 메인보드를 쉽게 구매할 수 있는지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설명은 33분 동안 했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중고 보신다, 5600X나 12400 봐라. 그리고 그 외에 조금 더 높은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13600K 쓰시거나, 게이밍 성능 기준만 얘기한다면 뭐 7600, 이런 거 사시는 게 가성비가 좋게 쓸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성능을 바란다면 당연히 뭐 이끌 가야죠. 13700K라든지 13900, 뭐 7950, 7900 이런 애들이야.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했습니다. 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요 표는 뭐 마음껏 받아갈 수 있게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받아서 아무 때나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 뭐 이거 가지고 그 상업적인 영상 만들어도 별말 안 할게요. 출처만 표기하십시오. 자, 그럼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